그 나이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방송인 서정희처럼 행동하는 게 좋겠다. 내일 모레 60인데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 는 오지랖 악플에 제가 좀 철이 없다 고 대처했던 서정희가 이번에는 춤을 못 춘다는 악플의 연륜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여주었다. 서정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널찍한 바다를 배경으로 막춤을 추었다가 한 네티즌으로부터 왜 매번 몸을 막 흔드시느냐 는 질문을 받았다. 이 네티즌은 춤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다 라며 외모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시긴 해도 좀 이상하다 고 서정희를 비난했다. 그러나 서정희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상대에게 불편하신가요? 라고 물으며 그냥 재미로 보세요. 이 나이에 뭔들 못하겠어요 물결표 라고 연륜 가득한 반응으로 답했다. 서정희는 자신의 막춤에 대해 큰 의미도 없고 원래 춤도 못 춘다. 마음이 행복할 때 그냥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곳은 저의 공간이고 가족 같은 편안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침착하게 밝혔다. 2015년 서세원과 이혼한 후 지난해 5월 에세이 혼자 사니 좋다를 출간한 서정희는 이제 겨우 내 나이는 60이다. 새롭게 나의 62 포텐을 터뜨리고 있다. 멸아이딩 등등 여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근황을 공개하고 있다. 곽상아 sangha.kwak@huffpost.kr